위기를 겪고 있는 레바논을 위해 시리아 난민교회가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지 사역자인 데라크루드 교회 니하드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성경적 진리에 기초한 교육을 하며 다음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학교가 있습니다. 연중 기획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CTS가 방통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CTS 프로그램이 방통위로부터 주의 제재 조치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CTS 뉴스입니다. 서아시아 국가 레바논이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시리아 난민교회가 현지에서 구호활동을 펼치며 레바논에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레바논. 2020년 베이루트 폭발 사고로 사망자 220명, 이재민 3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재산 피해는 18조 원에 달합니다. 경제 침체로 불어닥친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 수입도 어려워져 식량난에 봉착했습니다. 현지 사역자는 현실을 떠올릴 때마다 만감이 교차합니다. 레바논에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상황이 극적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레바논이 활발했을 때도 봤고 또 오늘의 현장도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는 이곳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보죠. 엎친 데 덮친 격 대통령 선거마저 지연되면서 국정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레바논. 이런 가운데 현지에 있는 시리아 난민교회 데라크루드 교회가 다양한 구호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피해 가정에 구호품과 식량을 전달했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해 발로 뛰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주변의 많은 단체와 교회도 구호활동에 합류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던 난민이 오히려 현지에 도움을 주는 공동체로 성장한 겁니다. 니하드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귀감이 되고 있죠. 이제는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크루드 교회 존재감 부인할 수가 없어요. 6.25 전쟁의 아픔에도 부흥을 일으킨 한국교회를 배우고 싶다는 크루드 교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용하신 것처럼 크루드 교회를 사용하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SNS 등 각종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복음 전파 목표도 밝혔습니다. CTS 뉴스 이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올바로 세우는 일에 한국교회가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리에 기초한 교육 방식으로 다음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기독학교가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김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베리타스 기독학교는 지난 2020년 개교해 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현재 60여 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진리를 바탕으로 한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한 주님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세웠습니다. 학교에서 그러한 교육이 잘 되어져야 아이들이 이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오래전에 비전을 주셨는데 저희가 2020년에 새해를 또 시작하게 하시더라고요. 베리타스 기독학교는 모든 과목을 기독교 관점에서 분석해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헤리티지는 주목할 만한 수업입니다. 전 세계 신앙인들의 삶을 배우면서 자신감과 리더십을 키우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고 전도하신 분들을 배우는 시간인데 저에게도 그런 좋은 점을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매일 아침 묵상을 비롯해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와 흥미에 맞춘 성경 수업은 필수입니다. 영어, 독서 토론 등 특성화 과정과 음악, 미술, 스포츠 등
다양한 예체능 활동 속에서 아이들은 재능을 발견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베리타스를 다니고 나서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예배에 좀 더 열정적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영어 합창을 할 때도 영어로 찬양 부르고 하는 것도 좋고 말씀 암송반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외우고 더 알아갈 수 있어서 좋아요. 베리타스 기독학교는 예수님의 제자로 발자취를 남기는 다음 세대의 성장이라는 비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는 2023년부터는 중등 과정을 운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주고 또 많은 것 가운데 아이들이 자기의 역량을 발휘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남기고 그리고 예수님께 정말로 영광이 되는 그런 아이들로서 성장하는 것이 우리 학교 비전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지난 2020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CTS가 방영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주제로 방영했던 긴급 대담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 제재 주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방심위의 결정에 교계와 시민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서울행정법원은 CT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CTS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CT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제재조치 명령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에 따른 이 프로그램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췄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완화된 심사 기준에 미달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방통위의 제재조치 명령을 취소하고 모든 소송 비용은 피고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종교 전문 채널로 동성애를 불허하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기독교의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에 관하여 출연진들이 주장을 전개한 것으로 언론 자유에 더하여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점이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계속 만들더라도 이런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제재 조치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교회와 사회에 이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더 잘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CTS는 2020년 7월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주제로 긴급대담 프로그램을 방송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종교방송이란 채널 특성을 감안해도 객관성과 균형성을 갖추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법정 제재, 주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CTS는 종교방송으로서 성경적 가치관 등 신념을 지키고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 균형성, 객관성을 위반하지 않았기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계 시민사회단체들도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부당한 결정이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CTS를 지지해왔습니다. 이 판결이 전환점이 돼서 이 학교라든지 권학 이념에 맞게끔 또 설립 목적에 맞는 행위를 하는 많은 기독교 단체들에게 이 폭넓은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는 그러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판결이 되기를 바람하고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준칙 등으로 인해서 이 문제점을 지상파 종합방송 등에서 이렇게 발언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그 편성조차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계기로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이런 그 비판과 견제 또 여러 가지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CTS 측은 한국교회를 위협하는 반성경적 움직임에 맞서는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며 한국교회를 대변하는 기독교 대표 언론으로 그 역할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기독교계 원로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오찬 간담회로 열린 자리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와 명성교회 원로 김삼한 목사, 예장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과
한국교회 봉사단 대표단장 김태영 목사, 대한성서공회 이사장 양병희 목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독교계가 지난 토요일에 마련한 이태원 참사 위로 예배를 통해 많은 국민이 위로받고 큰 힘을 얻었을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다양한 종교계 원로들을 만나 경청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대전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기독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일반 학교에선 경험할 수 없는 색다른 체험과 활동들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은혜, 진리, 살림, 3대 정신으로 글로벌 리더를 키우는 원주시 영광 쉐마 기독학교를 손희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기도에 참여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학교에서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곳은 원주의 기독교 대안학교 영광 쉐마 기독학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미래의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은혜, 진리, 살림이라는 3대 정신을 가지고 기독교 미래 인재들을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광 쉐마 기독학교는 일반 학교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수업은 물론 학원에서만 배울 수 있는 악기와 운동을 배우며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와 정서를 습득합니다. 원어민 교사와 함께 생활하며 배우는 외국어 수업은 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키고 비전을 품은 학생은 주변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며 협동할 수 있는 전인격적 교육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세계 비전을 가지고 또 그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또 배려하면서 믿음을 쌓아가고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학생들은 학교 건물을 떠나 정기적인 탐방 활동을 통해 작은 농사도 지으며 지역사회 역사를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자연을 온몸으로 체득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동생들이랑 가족처럼 지낼 수 있어서 좋고요. 일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도 기쁘고 좋아요. 방학 때도 아이들이 학교로 오고 싶어해요. 방학보다는 학교 오는 게 더 재밌대요. 그래서 학교로 오기 싫다고 하는 아이들이 없는 즐겁고 행복한 그런 영광 쉐마 기독학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음 세대 어린이가 세상 가운데 비전을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손현입니다. 청주시 연합과 복음화를 위해 1962년 청주시 기독교 연합회가 세워졌습니다. 60년 동안 개교회들의 역량으로는 부족한 수많은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주시를 넘어 충청북도 연합을 책임지고 있는 청주시 기독교 연합회장 김병호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목사님, 청주시 기독교 연합회는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어떤 뭐 기독교 연합회 단체들처럼 복음화에 앞장서면서 특별히 청주시의 한 1200교회의 대표회장과 8개 교단의 공동회장들이 연합을 해서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연합회 사역을 하신 지 1년 가까이 되셨어요. 네, 어떤 것을 중점으로 사역을 추진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모든 기독교 연합회 단체들이 복음화가 제일 우선이죠. 근데 저희는 특별히 좀 중점적으로 금년에 했던 사업 가운데는 지역의 환경 문제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청주시와 MOU를 체결을 하고 실질적으로 YWCA와 함께하면서 환경 선교사를 둬서 폐건전지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아이스팩 같은 것들을 모아서 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가 충청대학과의 MOU를 통해서 교수들과 문화사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청주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연합회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현재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 나눠주세요.
예, 저희 청주시도 뭐 다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무엇보다도 방역 당국의 지시를 또 잘 믿고 따르면서 좀 교회가 어렵고 힘들지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또 마스크도 한 50만 장 정도 준비를 해서 충청북도에 있는 3개 시와 8개 군에 전달하고 군부대에다도 한 10만 장씩 이렇게 전달하면서 방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별히 그 일들로 인하여서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이렇게 70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종교계에 줘서 기독교에 50억, 그다음에 천주교에 10억, 또 불교에 10억씩 이렇게 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2,500 교회들에게 200만 원씩 그 어려움의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일들도 함께 했습니다. 네. 네, 교단을 초월한 연합을 통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 연합 사역을 위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펼치실 계획인지도 말씀 나눠주세요. 네, 특별히 무엇보다도 복음화에 앞장서 가면서 기독교 문화를 좀 더 많이 알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또 청주시 그러면은 교육의 도시 그러는 것처럼 교육 문화 환경을 좀 우리 기독교 연합회가 앞장서서 어린이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와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고 또 세계적인 글로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앞장서고자 합니다. 네. 네, 앞으로도 지역 복음화와 연합을 위해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부 지역 단신입니다. 모건대학교 선교훈련원이 2022 미션데이를 진행했습니다. 미션데이는 연단드림에서 준비한 뮤지컬 내가 날 사랑하느냐와 마가의 다락방 박보영 원장의 강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 선교 등이 줄면서 촉발된 영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미션데이는 이학 총장과 모건대학생, 남부연회 충청연회 삼남연회 목회자 및 평신도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충주시 기독교연합회는 1일 충주시청을 방문해 2022 사랑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기탁식에선 충주시 저소득 가구를 위해 1,500만 원에 상당의 쌀 550포와 라면 550박스를 기탁했습니다. 충주시 기독교연합회장 진기선 목사는 코로나로 중단된 행사비를 모아 준비했다며 어려운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탁된 물품은 저소득층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괴산군 기독교연합회는 2일 2022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연합회장 김경준 목사는 지혜의 온유함을 행함으로 화평으로 열매를 거두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추대된 괴산중앙교회 홍일기 목사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연합회가 될 것이라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서원경교회가 32주년을 기념해 향존직 은퇴 및 임직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임직 예식에서 이한용 씨를 비롯한 5명이 장로로, 20명이 안수집사로, 43명이 권사로 총 68명이 임직받았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통합총회장 이순창 목사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 가장 귀한 것은 신성령 행전의 주역이 되는 것이라며 서원경교회 임직자를 통해 새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전 제자들교회가 이웃과 함께하는 섬김의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전도소그룹 5단계 중 4단계, 공동체로 초청 아래에 속한 이번 바자회는 성도들이 이웃을 섬기기 위해 물품을 기증하고 각종 음식을 판매하며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자회를 통해 이웃과 관계를 맺고 마지막 5단계인 새생명 초청주의를 준비해 이웃을 교회로 초청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 충청 지역 학원 복음화 협의회가 2022 마커스 워십 초청 집회 블레싱 대전을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대표 홍민기 목사는 예수 이름을 붙잡는 자에게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며 영적 안준뱅이에서 벗어나 대전을 변화시키는 청년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전 지역 청년과 대학생들을 위해 열린 집회는 11개의 선교단체가 참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부지역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됐는데요. 오늘 피플앤이슈 시간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예, 시대가 많이 변화했습니다. 예, 지난 6월부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아주 중요한 이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데요. 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 체육관광 분야의 치유와 회복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디지털 콘텐츠의 전환입니다. 지금 과거에 우리가 했던 방식하고 전혀 다르게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기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 분야 또는 체육 분야에서도 이 디지털 시대에 따른 콘텐츠의 변화를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저는 접근성인데요. 문화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누구나 그 사람의 지위 고하, 그다음에 경제적 측면, 또 그 장애 여부와 관련없이 손쉽게 자기 주변에서 문화예술, 체육 분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의 어떤 갈등과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특별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종교계가 해야 될 역할이 많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한국인 이 기독교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요? 우리 사회가 최근에 그 사회적 갈등, 양극화, 그다음에 정치권에서는 포퓰리즘하고 극단주의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경계하는 데 있어서는 종교, 특히 기독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을 보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OECD 국가 일반적인 건데요. 사회적 고립, 절망, 또 그에 따른 흔히 고독사 또는 절망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연대와 통합인데요. 또 우리 사회에서의 사회공동체라는 게 기독교가 만들어가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공헌이 아닐까. 그런 그 하나의 사회적 공동체 속에서 포용과 연대, 그리고 사회적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인 또는 기독교계에서 해야 될 몫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주요 절기,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모두 이제 세계 교회가 마찬가지지만 주요 절기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탄절, 또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런 주요 절기들이 있는데 이러한 절기 때마다 우리 이제 이게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떠나서 모든 국민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축제와 문화의 장을 만들어보자, 또 건전한 어떤 문화를 육성해보자라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계의 움직임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신앙을 갖기 전에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즐겁게 노는 날로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를 갖게 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이 신앙인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그런 처음에 종교 이전에 하나의 문화, 그 또래의 어떤 트렌드로 다가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수감사절이나 부활절이 이미 그 기독교가 성숙되어 있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는 종교 행사도 종교 행사지만 그냥 그 자체로 즐겁게 국민들이 즐기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는 추수감사절이나 부활절을 전후해서 종교계가 우리 일반 꼭 종교적인 것을 너무 강조하지 않더라도 문화적 행사와 연계해서 자연스럽게 일반 대중들하고 그러니까 신앙인 또는 비신앙인 관계없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 간다면 저는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종교인, 신앙인을 확대해 갈 수 있는 포교 활동에도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자체가 우리 국민적 통합,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어떤 문화적 향유를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약 한 13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1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 사건과 또 의미들을 또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또 움직임이 있고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계의 어떤 근대 역사 속에서의 기념하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근현대 역사에서 기독교를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제 침략기에서 우리 교육하고 일제에 대한 저항, 그 다음에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기독교가 그 중심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각종 근대 건축물 또는 근대 우리의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있어서 기독교가 그 중심에 있었고 그것을 기리는 다양한 문화 행사 또는 그 공간적 의미가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것들을 그 단순히 그 기독교만의 어떤 공간, 기독교만의 기념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역사적 흐름과 또는 문화적 그 이 어떤 그 흐름과 같이 연계해서 같은 국민들이 일반이 즐길 수 있고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 그 기념일 또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은 제가 문화예술 그 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그 기독교계 또 포함 기독교계는 물론이고 다른 종교계하고도 같이 다 협의해 가면서 종교의 문화행사가 일반 국민들의 삶과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보고 지원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예, 이 문화체육 관광 분야에서 이러한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마 보육 문제,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게 한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 국가 공동체의 책임으로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 보육과 관련돼서 저는 이 종교계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지역구에 있던 한 교회가 신축 과정에서 그 안에 같이 그 공공 보육 시설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공간을 제공했고 그다음에 그 지자체에서 그 교육 시설에 대한 설비를 완비해서 굉장히 그 꼭 그 대상은 뭐 신앙인 비신앙인 관계없이 다 할 수 있었고요. 굉장히 좋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가 그 단순히 그 출산이나 출생의 문제를 부부나 한 개인의 문제로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인프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정부와 종교계, 특히 기독교계가 같이 협의하고 만들어 갈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 앞으로 이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이 문화체육 관광 분야에 있어서 정말 많은 활동 이제 앞으로 하실 텐데요. 한국 교회가 관심을 갖고 또 함께 기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결국은 아까 제가 한번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사회 통합과 그 포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회적 양극화하고 포퓰리즘 극단주의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 저는 기독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닌 상대방을 존중하는 우리가 우리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타인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사랑이 더 확산돼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확산될 때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함께할 수 있는 포용적 사회로 전환해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포용과 통합 을 위한 기독교계의 역할이 조금 더 지금까지도 많이 해오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활동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안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주택청약 저축금리를 6년 만에 인상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시중금리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국민주택채권금리를 각각 0.3%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주택 서민을 위한 버팀목 대출과 디딤돌 대출금리는 올해 연말까지 동결할 계획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둔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지난해보다 2.4% 증가한 약 1,50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지난 2월 이후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8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29세 이하 가입자 수가 1년 전보다 1만 7천 명 줄어들면서 감소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전국 국립공원의 일부 탐방로를 한 달 동안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15일부터 한 달 동안 115개 탐방로를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불 감시 카메라와 CCTV 등을 이용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산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진화 작업을 통해 진화 차량과 산불 신고 단만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종합대책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연말까지 개인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12월부터는 올빼미 버스 3개 노선을 신설하고 주요 지역의 시내버스 막차 시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2일에서 13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100만인 기도 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